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골탕을 먹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도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된 심술쟁이 영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동화에는 주머니에 넣으면 자신의 몸이 안 보이게 되는 구슬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비한 구슬이 있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어렸을 때 내가 만약 투명인간이 된다면 하면서 수없이 해봤던 질문이지요.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쟁이 영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금을 팔러 다녔지요. 눈보다도 깨끗한 소금 사려. 그러나 아무도 소금을 사러 나오지 않았대요. 소금 장수는 마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최부잣집을 찾아갔지요. 부잣집이니 소금 쓸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부자는 아주 심술맞은 사람이었어요. 옛다 물벼락이다. 시끄럽게 굴어 내 단잠을 깨운 벌이다. 최부자가 담 너머로 물을 퍼부었어요. 아, 차가워. 소금 장수는 그만 물을 흠뻑 뒤집었었지 뭐예요. 이를 어쩐담. 소금이 다 녹았잖아. 소금 장수는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만 탕탕 쳤답니다. 지난번엔 생선 장수에게 쇳똥을 퍼부어 생선을 못 팔게 만들더니 오늘은 물벼락이라며 마을 사람들이 소금 장수의 불쌍한 모습을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물벼락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거지가 오면 쪽박을 깨뜨리고 몽둥이로 두드려 팬다네. 고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최부자는 천벌을 받을 걸세. 그렇고 말고. 다음 날도 소금 장수는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소금 사려. 눈보다 더 깨끗한 소금 사려. 그날도 소금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지요. 소금 장수는 더위에 지쳐 잠시 쉴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커다란 고목나무가 보여 그 아래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지요. 소금 장수가 잠든 사이 고목나무 구멍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왔어요. 그러고는 혀를 날름거리며 소금 장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잠에서 깨어난 소금 장수는 구렁이를 보고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그런데 구렁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구슬 하나를 툭 떨어뜨리고 스레레 나무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소금 장수는 구렁이가 준 파란 구슬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쉬었으니 일을 해야지. 소금 장수는 또다시 소금을 팔러 다녔지요. 소금 사려. 소금 장수. 한 아주머니가 소금 장수를 부르며 집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바로 앞에 서 있는 소금 장수를 두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방금 소금 장수 소리가 났는데. 소금 장수는 아주머니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지요. 아주머니는 소금 장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
멀뚱멀뚱 갸웃갸웃 하더니 도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소금 장수는 파란 구슬이 생각났습니다. 아하, 이것 때문이구나. 예로부터 구렁이가 주는 물건은 신비한 힘을 지녔다는 말이 있었거든. 소금 장수는 구렁이가 준 구슬이 사람의 모습을 감추게 하는 요술 구슬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 길로 소금 장수는 최부잣집으로 달려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소금 사려. 눈보다 더 깨끗한 소금 사려. 아니나 다를까 최부자가 또 물을 퍼부으려고 나왔지요. 그런데 소금 장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금 장수는 대문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최부자 머리에 알밤을 한 대 때렸어요. 최부자는 머리를 싸고 두리번거렸지만 저쪽 마당에서 비지라는 머슴 말고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상하다. 소금 장수는 웃음을 참으면서 두어 대의 알밤을 더 주었지요. 소금 장수는 최부자의 방에 성큼성큼 들어가 금괴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소금값으로 대신 가져가는 거야. 내 귀한 소금을 높게 했으니 값을 내야지. 소금 장수는 금괴 덕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인정 많은 소금 장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두루두루 도와주었어요. 소금 장수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멀리멀리 퍼져나갔지요.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이 찾아왔어요. 이보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 영감은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욕심쟁이 영감이 사흘 밤낮을 쫓아다니며 못 자 할 수 없이 부자가 된 까닭을 말해주었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얼씨구나 한 다름에 고목나무 아래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누워 자는 척을 했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정말 고목나무 구멍에서 구렁이가 얼굴을 내밀더니 무엇인가 툭 떨어뜨리고 사라지지 뭐예요. 얼씨구 절씨구 나도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벌떡 일어나 구렁이가 떨어뜨린 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구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지요.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죄다 긁어모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가져온 것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아내와 마주 앉았지요. 내 모습이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대답해 주구려. 욕심쟁이 영감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보이나? 어참 보이네. 다시 나뭇잎 하나를 들고서 물었지요. 보이나? 나 원 보이네. 다른 것 골라 잡고서 보이나? 보이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느라 밤을 꼬박 새고 말았지요. 새벽들기 울었어요. 아내는 너무 졸려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보이나? 욕심쟁이 영감이 솔방울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졸립고 귀찮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안 보이네. 그 말에 욕심쟁이 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솔방울을 갖고 최부잣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더니 최부자가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금괴를 번쩍 들고 나왔어요. 최부자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지요. 도둑이야! 도둑놈 잡아라! 욕심쟁이 영감은 깜짝 놀라 금괴를 떨어뜨리며 물었어요. 내가 보이나? 그래 보인다 이놈아!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최부잣집 머슴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참을인 세 번. 옛날 어느 산골 동네에 금실 좋게 사는 농사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참는다 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그래도 못 참을 것 같으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참는 것을 제일로 내세우는 사람인 고로 집에서도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인내를 제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문에도 참을 인자를 써두고 내 기둥에도 참을 인자, 외양간에도 참을 인자, 곳간에도 참을 인자, 부엌에도 참을 인자. 집안에서 눈에 띄는 곳에는 어디에나 참을 인자를 써두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글자가 참을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놀러오는 사람도 참는 것을 배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농사철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들에 일을 하러 가면서 여보, 오늘 처남이 우리 일을 도와주러 온다고 했으니 논으로 보내시오. 그리고 점심은 처남이랑 들에서 먹을 테니까 잘해 가지고 오시오. 라고 부인에게 말하고 들에 갔습니다. 들이라고 하지만 집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거리였지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농부는 부인이 밥을 해서 머리에 이고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끝내 오지를 않아 처음에는 궁금하였다가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된 일을 하는 남편에게 빨리 밥을 해오지 않고 무얼 꾸물거리고 있담? 그러면서 어서 밥을 이고 오기를 기다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을 도와주겠다는 처남도 오지 않아서 정말 화가 났지요. 내가 집에 가보아야겠다. 그러면서 논에서 나와서 낫을 손에 들고 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남자하고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해오라는 밥은 해오지 않고 어떤 놈하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야? 당장 가서 혼을 내주어야지. 그래서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집을 보니 어떤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이 뚜렷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빨리 갔지요. 집 가까이 가서 보니 이제는 어떤 남자와 밖으로 등을 보이고 마주 앉아서 무엇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냥 둘 수 없다. 이 낯으로 그냥. 그러면서 대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대문에 쓰인 글자 참을 인자가 보였지요. 참아라, 참아라. 농부는 그만 발이 굳어져서 거기에 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참으란 말이야. 화가 나 죽겠는데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서방의 밥은 해오지 않고 다른 남자와 마주보며 웃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참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몸을 돌렸더니 대문 기둥에도 참을 인 바로 그 글자가 보였습니다. 참아라, 참아라. 농부는 다시 발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참아? 어떻게? 그러면서 다시 마당에 들어섰지요. 아내는 마루에서 그 남자와 무엇이 우스운지 소리내어 웃는 것입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낫을 들고 달려오는 줄도 모르고 마음 놓고 웃는 아내가 미웠습니다.
마당가에는 소를 기르는 외양간이 있는데 그 기둥에도 참을이니 씌어져 있었습니다. 아, 또 참으라고. 하긴 내가 참는 것을 매일 주장하는데 참아라. 그럼 참아볼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머리 위까지 올라갔던 낫이 이제는 허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마루 쪽으로 가려는데 기둥에서 글자가 소리내어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린, 참으린, 참으린. 이렇게 되니까 농부는 이제 흥분이 가라앉고 참아라, 참아라 하는 소리만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루 가까이 닿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남편이 거기까지 들어온 것을 보았지요. 아니 여보, 웬일이오? 그러지 않아도 내가 바로 가려고 하였는데. 그러자 지금까지 등을 돌리고 무엇을 먹고 있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마루 아래로 달려오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어떤 남자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내의 남동생이었어. 오늘 일을 도와주러 오겠다고 하던 고마운 처남이었습니다. 자네인가? 밥을 해가지고 올 때가 되었는데 오지 않기에 내가 궁금해서 왔더니 자네가 왔구먼. 반갑네. 그러면서 낫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예, 제가 일찍 온다는 것이 어머님께서 형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이 사람아, 뭘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는가? 안 가지고 오면 어때? 일을 해주러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이, 형님도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어디 맛있는 이바지를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처남과 매부가 웃고 있는 사이에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내왔습니다. 밥을 막 내가려는데 저 애가 와서 그만 친정 소식을 듣느라고 못 내갔어요. 마침 잘 되었네요. 몹시 시장하시지요? 그러자 농부는 껄껄 웃었습니다. 시장하기는 뭐가 시장해? 배가 좀 고팠지. 시장한 것이나 배고픈 것이나 같은 말이 아닌가요? 농부는 머리를 긁으면서 아, 그랬던가? 이제 보니 그렇군. 자, 먹던 밥이나 어서 먹세. 그러면서 세 사람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농부는 밥을 먹으며 마당에 떨어져 있는 낙과 벽에 쓰여진 글자인 참을 인자를 자주 보면서 참을 인자가 나를 살렸구나 하마터면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님, 무슨 생각을 하시오? 내가 오후에 일을 다 해드릴 테니 일 걱정 말고 마음을 푹 놓으시오. 하고 처남이 싱글거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하. 하면서 농부는 유쾌하게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위 고르기. 옛날 우리나라 조선왕조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에 황해도에 배시성을 가진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장기를 얼마나 잘 두었던지 적수가 없어서 외로움을 맛보야만 하는 배 영감은 항상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접하면서 그 장기 상대자가 젊은이라면 사위감이 될 만한가를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배 영감은 원님 밑에서 사모를 보는 이방 일을 보고 있었지요. 그는 장기 하나는 제일이라고 항상 자랑을 했습니다. 이 배 이방에게 장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또 있으니 그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 장기는 아무래도 둘째 밖에 못 갈 것이오 라고 한다면 배 이반은 서러워하거나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딸은 아무래도 둘째 밖에 못 갈 것이오 라고 한다면 밤을 새워 통곡하거나 그렇게 말한 사람을 임금 앞에까지 내세워서 증거를 대라고 할 만큼 딸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배 이반은 사위감의 조건으로 첫째, 자기와 장기를 두어 이길 것, 둘째,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손짓으로 질문을 하면 눈치를 보고 손짓으로 대답을 하는 벙어리 손문답을 하여 이길 것이었습니다. 손문답은 대단히 어려워서 장기를 잘 도는 고수라도 번번이 나가 떨어졌지요. 한 번은 총각 하나가 찾아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배영감님, 장기를 잘 두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암, 내가 장기를 잘 두지. 자네가 소문만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직접 나의 장기 솜씨를 맛볼 것이네. 이렇게 총각을 처음부터 겁주었지요. 주눅이 들게 하여 총각이 원래의 솜씨마저 발휘할 수 없도록 작전을 쓴 것입니다. 하하, 그것은 제가 올릴 말씀입니다. 옛부터 길고 짧은 것은 되어보아야 안다고 하였으니 영감님의 자신감도 머지않아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응수를 하였습니다. 배 이방은 속으로 이놈 봐라, 말로는 끄떡하지 않는구나. 잘못하면 딸을 빼앗기겠는걸?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내가 속문답을 한다는 것을 들었겠지. 장기보다 먼저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네. 어떤가, 이기면 내 딸을 줌세. 하하, 제가 이기면 영감님이 준다고 하지 않으셔도 제가 따님을 채갈 것입니다. 만천하가 다 아는 약속이니까 그때 딸을 주신다느니 못 주신다느니 일이 잘못되었다느니 그런 말씀이 없기를 바랍니다. 총각은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하면서 배 이방이 두말을 하지 않도록 시작 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기가 이기더라도 뒷말을 하지 말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배이방은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이길지 못 이길지 어떻게 알고 먼저 선수를 쳐서 내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가? 남아 이러니 중천금이라 사나이의 약속을 의심하다니 참으로 노엽네. 저는 따님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서 오랫동안 산에 들어가 장기 공부를 하고 영감님의 손문답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시험해 보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따님을 저에게 시집 보내시지요. 하하, 참으로 배짱이 두둑하구나. 나와 대결을 하지 않고 딸만 달라는 자는 처음 보았다. 여러 소리 말고 내 손문답이나 불어보아라. 이리하여 장기보다 먼저 손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 이방이 한 손으로 자기 수염을 쓰다듬으며 다른 손으로는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보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염은 남자에게만 나니까 남자를 나타내고 엄지손가락을 내세운 것은 제일이라는 것이니까 합하면 남자가 제일이지 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친 노총각은 장기는 잘 두지만 영감이 어떤 손짓을 할지 알 수가 없었고 산에 가서 연구했다는 것도 영감을 겁주려고 한 말이었으므로 속으로는 잠옷 떨렸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뜻일까? 오라, 알겠다. 그래서 노총각은 답을 하였습니다. 한 손에 새끼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다른 새끼손가락으로 자기의 볼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베이방은 깜짝 놀랐지요. 새끼 손가락은 작고 예쁘니까 여자로 보고 얼굴을 문지르다가 툭툭 친 것은 여자가 연지곤지를 바르며 화장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예쁘게 화장을 한다. 남자의 여자, 엄지의 새끼손가락, 내세우니까 두드린 것이 바로 짝이 된 것입니다. 베이방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놈이 산에 가서 사람 마음을 꿰뚫는 도수를 배운 모양인데 이번에는 어려운 것을 내야지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손가락 다섯을 쫙 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다섯을 내민 것은 삼강오륜에서 오륜을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노총각은 화가 난 얼굴로 배 이방을 노려보더니 자기도 손가락을 펴 셋을 꼽았습니다. 손가락 셋을 꼽으면 일곱도 되고 셋도 되는데 배 이방은 이것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삼강과 오륜은 짝이 되는 말이니까 어찌 오륜만 알겠느냐. 그보다 먼저 있는 삼강을 내가 모를 소냐. 사람을 너무 얕보아서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과연 큰 소리 칠 만한 청년이었지요. 배 이방은 기가 절반이나 꺾였습니다. 저렇게 재치 있고 용감한 총각이라면 딸을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삼시 세 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제 딸을 줄 마음이 생겨서 결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 합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두 손바닥을 쳐서 마주 붙잡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 총각은 빙그레 웃더니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어린애가 잼잼하듯이 손을 여러 번 쥐었다가 폈다가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배 이방은 도리어 항복을 하였습니다. 혼인이란 100가지 1000가지 복의 근원이라고 손을 펴락쥐락 하는구나. 그렇지, 혼사야말로 행복이 저 손가락 수만큼 많이 생기는 경사지. 암, 그렇고 말고. 이리하여 배 이방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자네같이 영리한 청년을 본 적이 없네. 남녀의 하는 일이며 삼강오륜이며 결혼의 행복을 거뜬히 대답하다니 자네는 천재야. 내 딸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 자네가 겉보기에는 둔하게 생겼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은 기가 막히네 그려. 배 이방이 처음에 하는 말을 총각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겉으로는 바보 같다는 말을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영감님은 무슨 영문도 모를 소리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못생겼다면 따님을 주지 않으면 될 것인데 괜히 딸도 주지 않으려면서 남의 혼사기를 막으려고 둔하다느니 못생겼다느니 하십니까? 어허, 이 사람아, 자네는 첫판 시합인 벙어리 손문답을 다 해결하였어.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딸을 데려갈 자격이 반은 생겼어. 축하하네.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인 장기두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딸을 줄 마음이 있다고 하자 총각은 기분이 좋았어요. 신이 나서 아는 수를 다 통틀어서 배 이방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본시 총각이 장기를 잘 둔 데다가 이번에는 배 이방이 총각을 사위 삼으려고 자기 실력을 약간 감추어서 억지로 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장기마저 이겼지요. 약속대로 천하 제일 가는 배 이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특히 손문답과 장기두기를 하여
딸을 노렸던 총각들은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예쁘기로 천하 제일 가는 신부가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난공께서는 어떻게 하여 우리 아버지가 낸 시험 문제를 다 푸셨습니까? 아, 그것이 뭐가 어렵소. 장인어른은 장기만 생각할 것이니 나도 장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답을 말한 것이오. 그러자 신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낸 손문답이 장기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럼 장기 고수가 장기밖에 더 알겠소? 신부는 더욱 놀라더니 신랑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엄지손가락을 내민 것은 남자가 제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려니까 아버지 손질문은 전부 혼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난군은 장기만으로 생각했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내미실 때 난군이 새끼손가락을 내민 것은 무슨 답이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가요? 장인어른이 내 장기 실력은 엄지다, 최고다, 너는 조심해라 하고 뽐내시는 줄 알고 영감님, 제가 보기에는 새끼손가락 실력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 새끼손가락 장기가 되면 부끄럽지 않소? 라고 한 것입니다. 신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자가 화장하는 흉내를 낸 줄 알고 잘 맞췄다고 속으로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다섯 손가락을 내민 것은 오륜을 아느냐였는데 난군은 세 손가락을 내밀며 환한 표정을 짓고 오륜이 뭐냐, 삼강을 먼저 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천치인 줄 아느냐, 그렇게 해석하셨지요. 하하,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가요? 나는 장인어른이 장기를 잘 두신다기에 나는 장기수를 볼 때 다섯수를 내다본다 그러는 줄 알고 다섯수가 뭐 자랑이요? 나는 일곱수 앞을 내다보는 고수요. 그래서 손가락 일곱을 보인 것이지. 신부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삼강 오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손뼉을 치신 것은 이제 자네에게 내 딸을 줄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두 손이 맞부딪히듯 혼인을 해서 잘 살아라 하는 뜻이었는데 난군이 주먹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한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손가락을 내보인 것만큼 수없이 많은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던가요? 하하,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가요? 나는 영감님이 이만큼 시험하여 네가 마음에 들었으니 이제 그만하고 우리 두 사람이 장기나 한판 신나게 두어볼까 하는 줄 알고 그거 좋지요. 나는 당신을 주물럭주물럭 가지고 놀 것이요. 내 손 안에 넣고 이기려면 이기고 지려면 지는 재주를 비워볼 생각이요. 그래서 주먹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한 것이요. 이 말을 듣는 신부는 더욱 크게 놀라서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랑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리기는 하였습니다만 자기 아버지가 생각한 것과는 얼토당토 않은 답이었지요. 신랑은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찌 되었던지 장인이 낸 문제를 풀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여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으니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랑이 엉터리 대답을 했다고 장인에게 가서 이를 작정이요? 그러자 신부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채로 대답하였습니다. 난군이 장기 하나에 정신을 쏟은 그 정성으로 저의 아버님을 잘 모신다면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야 아버지에게 틀린 답이라고 일러서 좋을 것이 저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영리하고 의지가 굳은 신랑을 이처럼 맞이하였는데요.
신라는 신부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소, 내가 이 집 사위 노릇을 잘할 것이오 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속문답에 대하여 영원히 비밀에 붙이기로 하고 금실 좋게 살면서 가끔 장인과 사위가 장기를 두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장기를 두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도 듣는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비를 구한 딸. 옛날 어느 곳에 아홉 식구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일곱 남매가 살았는데 가난해서 아버지가 농사짓는 틈틈이 관청 심부름을 했어요. 관청 심부름을 하면 품삯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탤 수가 있거든요. 한 번은 아버지가 관청 심부름으로 돈을 가지고 가다가 그만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 고을 관청에 전해주려고 가다가 길에서 잃어버린 거지요. 옛날에는 그런 게 다 큰 죄가 되었거든요. 할 일 없이 죄인이 되어 옥에 덜컥 갇히고 말았지요. 아무 날까지 돈을 갚으면 풀어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다. 원님이 이렇게 호령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안 죽으려면 잃은 돈을 갚아주면 될 테지만 가난한 살림에 어디 그만한 돈이 있겠어요? 소식을 들은 집 식구들도 울며불며 난리가 났지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죽으면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사느냐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집 일곱 남매 중에 나이 연함은 살 먹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예전부터 아주 당차고 똑똑하다는 소문이 났었지요. 우는 식구들을 두고 떨쳐 일어나 곧장 관하로 갔습니다. 가서 다짜고짜 원님 앞에 섰지요. 사또께 청이 있어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옥에 갇힌 죄인 아무개 딸입니다. 그래, 무슨 청이냐? 저희 아버지 지은 죄가 크다는 것은 아우나 만약 이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여덟 식구도 모두 따라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또께서 온정을 베풀어 아버지를 풀어주시면 곧 아홉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원님이 들어보니 다 이치에 맞는 말이었어요. 저만한 아이라면 슬기도 예사롭지 않겠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침 원님한테는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임금님한테서 분부가 오기를 수수께끼 한 가지를 보낼 터이니 아무 날까지 풀어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 수수께끼가 먼고 하니 아홉 굽이 구멍 뚫린 구슬에 실을 꿰어보라는 겁니다. 구슬에 구멍이 똑바로 뚫렸으면 쉽게 실을 꿀 테지만 아홉 번이나 구불구불 구부러진 구멍이니 도무지 꿀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는데 마침 똑똑해 배는 아이가 왔으니 잘된 일이지 뭐겠어요. 얼른 물어봤지요. 아홉 굽이 구멍 뚫린 구슬에 실을 꿀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그 일을 해낸다면 내 아버지를 당장 불어주마. 그 말을 들은 딸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곧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서 해보아라. 원님이 구슬과 실을 갖다 주니 딸은 꿀 한 종지를 더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갖다 주니 마당 여기저기를 살피며 한참 돌아다니더니 곧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금세 아홉 굽이 구멍 뚫린 구슬에 실을 꿰었습니다. 딸은 도대체 어떻게 실을 꿰었을까요?
다른 관청 마당에서 개미를 한 마리 잡아다가 그 뒷다리에 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슬 구멍 한쪽에 꿀을 바르고 다른 쪽 구멍에 개미를 들이밀었지요. 그러니까 개미가 꿀 냄새를 맡고 구불구불한 구멍 속으로 기어가서 다른 쪽 구멍, 그러니까 꿀 발라놓은 구멍으로 쑥 나오겠지요. 그 개미 뒷다리에 묶은 실을 푸니까 절로 실이 구슬에 꿰어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너끈히 수수께끼를 풀었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는 옥에서 풀려나 그 뒤로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여우와 매출하기. 옛날에 매출하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어느 날 배고픈 여우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요놈 잘 걸렸다. 여우가 한 입에 꿀꺽 삼키려는데 매출하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우야 살려줘. 살려주면 내가 다른 거 실컷 먹게 해줄게. 네가 무슨 재주로 날 실컷 먹게 해준단 말이냐? 여우야, 나처럼 작은 새는 먹어봤자 한 입도 안 돼.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때 잡아먹어도 되잖아. 여우가 생각해보니 매출하기 말이 그럴듯했어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실컷 먹게 해다오. 그때 저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밥 광주리를 이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우야, 저 광주리 안에는 밥도 있고 고기도 있어. 내가 저걸 다 먹게 해줄게. 매출하기는 포르르 날아올라 아주머니가 가는 길 앞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러고는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발발발 떨었지요. 밥 광주리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매출하기를 보았어요. 아니 저놈 보게, 나 잡아가슈 하고 앉아있네. 아주머니는 매출하기를 잡겠다고 손을 휙 뻗었어요. 그랬더니 매출하기가 폴짝 한 발짝 떨어져 앉는 거예요. 손을 뻗으면 폴짝, 손을 뻗으면 폴짝. 아주머니는 약이 올라 밥 광주리를 내려놓고 매출하기를 쫓아갔지요. 잡으려고 하면 폴짝폴짝. 매출하기는 잡힐 듯 잡힐 듯 하며 자꾸자꾸 달아났어요. 그 사이 여우는 광주리에 든 밥이며 고기를 몽땅 먹어 치웠지요. 매출하기는 여우가 다 먹은 것을 보고 포르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아주머니가 터덜터덜 돌아와 보니 밥 광주리가 텅 비어 있었지요. 아주머니는 울상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매출하기는 여우에게 가물었습니다. 여우야 어때? 배부르지? 그래, 네 덕분에 배불리 실컷 먹었다. 그럼 이번에는 배꼽 빠지게 웃음 구경시켜줄까? 야, 배불리 먹여주고 웃음 구경까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때 저쪽에서 한 형제가 항아리 짐을 지고 오는 것이 보였어요. 여우야, 눈 크게 뜨고 잘 봐. 매출하기는 포르르 날아올라 앞에 가는 형의 항아리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러고는 지친 듯이 숨을 할딱할딱 쉬었지요. 형을 뒤따라가던 동생이 매출하기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술 한주하면 좋겠다. 동생은 매출하기를 잡겠다고 지게 작대기를 슬쩍 들어 툭 쳤어요. 그랬더니 매출하기가 폴짝 한 뼘쯤 떨어져 앉는 거예요. 이쪽으로 톡 치면 저쪽으로 폴짝, 저쪽으로 톡 치면 이쪽으로 폴짝. 동생은 약이 바짝 올라 작대기를 있는 힘껏 내려쳤어요. 와장창, 매출하기는 포르르 날아가고
형이 짊어진 하나리만 몽땅 깨지고 말았답니다. 이 녀석 왜 내 항아리를 깨부수는 거야? 형은 화가 잔뜩 나서 동생을 밀쳐 넘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동생이 짊어진 항아리도 와그르르 깨지고 말았지요. 형이랑 동생은 서로 엉겨붙어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했답니다. 이것을 본 여우는 한참 동안 배를 움켜쥐고 웃었지요. 매추라기는 여우에게 가서 물었어요. 여우야 어때? 우습지? 그래, 네 덕분에 배꼽 빠지기 실컷 웃었다. 그럼 이번에는 눈물나게 아픈 구경 시켜줄까? 눈물나게 아픈 구경? 그래, 그것도 한번 보자. 그럼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코만 내놓고 있어. 여우는 얼른 매추라기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러자 매추라기는 여우 콧잔등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꾸벅꾸벅 조는 척을 했어요. 그때 한 소금 장수가 지나가다가 매추라기를 보았지요. 소금 장수는 살금살금 다가가 지팡이로 있는 힘껏 내려쳤어요. 아이고야, 여우 죽네. 매추라기는 포르르 날아가고 지팡이는 여우 코에 내리 꽂혔답니다.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여우는 코피를 줄줄 흘렸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도 줄줄 흘렸지요. 헤헤, 요놈 여우야, 눈물나게 아픈 구경 맛이 어떠냐? 매추라기는 고소해하며 약을 올렸어요. 여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놈? 여우는 껑충 뛰어 매추라기를 덥석 물었어요. 매추라기는 다시 붙잡히고 말았지요. 그러자 매추라기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했어요. 여우야, 죽을 땐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울 엄마 한번 보고 죽게 해줘. 내가 밥도 먹여주고 우스운 구경도 시켜줬잖아. 마지막 소원이니까 나 대신 엄마 하고 크게 불러줄래? 여우는 당장이라도 물어 죽이고 싶었지만 마지막 소원 하나쯤은 들어줘도 될 것 같았어요. 여우는 큰 소리로 엄마 하고 외쳤지요. 그러자 여우 입이 크게 벌어지고 그 틈에 매추라기는 포르르 날아가 버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부모를 찾은 아들. 옛날 옛날 어떤 곳에 사이좋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내 것과 내 것을 따지지 않았지요. 의좋은 친구들이 후에 장가를 들었는데 그 부인들도 아주 의가 좋았습니다. 한 친구는 김생이었는데 어렵다는 과거에 합격하여 김진사가 되고 다른 친구는 박진사가 되어 아래 윗집에서 남들의 칭송을 받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했어요. 박진사는 아들을 부지런히 낳아서 벌써 세 명이나 되었지만 그 옆에 사는 김진사는 전혀 태기가 없어서 애기 구경을 할 수 없었지요. 김진사는 매일같이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아들 타령이었습니다. 좋다는 약을 먹어도 보고 산신령과 부처에게 공도 드려보았지만 아무런 보람이 없었지요. 유명하다는 의원의 말을 들으니 잘못은 김진사 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진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말하기 어려우나 옛날에 아이들이 응가를 하고 나면 그 변을 개에게 먹이는 일이 있었는데 김진사도 그때 개에게 중요한 것이 물려서 아기를 못 만드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 후 김진사 부인이 드디어 아기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배가 불러왔습니다. 한편 박진사 부인은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잘 쉬고 있다고 하며 종체 바깥에 나오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열 달이 되었을까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박진사 부인이 아기를 낳아서 김진사 부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있는 박진사네는 김진사네를 동정하여 아무도 모르게 대신 아들을 낳아준 것이죠. 김진사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우리 아들이 자라면 과거 급제를 시켜서 내 대를 이어야지. 어서 자라거라. 이렇게 충원하면서 기른 아이가 커서 서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출중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산의 새 아들은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진사 아들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는 날 박진사 집은 초상을 치른 집같이 침울하였습니다. 아들 삼형제가 다 낙방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두 친구 사이나 아들끼리도 서먹서먹해지고 마침내는 개하고 고양이처럼 곧잘 으르렁거리게 되었습니다. 속이 상한 박진사는 타락해서 아들 자랑도 쏙 들어가고 매일 술타령만 하고 아들들도 속을 썩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김진사 아들을 볼 때마다 저놈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다시 빼앗아 와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지요. 서로 약속한 중대 비밀을 박진사가 일방적으로 깨트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눈치를 챈 김진사는 이제 기쁨은 사라지고 박진사가 어떻게 나오나 하는데 생각이 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박진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흔들었지요. 철석 같은 약속인데 그리고 아이의 장래는 어찌 되는가.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사는 이제 애걸복걸을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평화롭게 사는데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에 빠진 김진사는 방 밖 출입도 하지 않고 전혀 먹지도 않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식구들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도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했지요.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과거에 합격하여 기쁨에 들떠 있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런 자식을 빼앗기다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네가 내 곁을 떠난다면 나는 무슨 보람으로 산단 말이냐. 박진사 그 친구 말을 거절할 수도 없고 정말 딱한 일이다. 아들을 볼 때마다 김진사는 괴로웠습니다. 너무 걱정이 큰 나머지 알아누워 이제 며칠 못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김진사 아내도 아내지만 아들이 같이 따라 죽겠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아버지의 죽을 병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런 불효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볼 때 눈에 항상 서글픔과 원통함과 사랑이 젖어 있는 것을 본 김진사 아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알고
하루는 아버지 머리맡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님, 소자의 잘못이라면 돌아가실 마당에 무엇을 말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버님, 이 자식의 불효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숨을 푹 쉬고서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얘야, 그것만은 말할 수가 없구나. 내 잘못이 결코 아니라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그럴수록 아들은 몸이 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그는 아버지 손발을 흔들며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 잘못도 아니고 어떤 운명이기에 우리 부자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합니까?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구 우는 것이 아닙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김진사는 이윽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너는 정녕대 아들이지? 아버님,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김진사는 20년 전의 비밀을 말하고 너의 친아버지인 박진사를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하고 여기를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처음에는 아주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심려를 하십니까? 소자는 어디까지나 김씨입니다. 제 아버님은 훌륭하신 김진사이시고요. 그러면서 병중에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박진사를 만났지요. 박진사는 일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습니다. 어르신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배추씨를 뿌리다가 바람이 불어서 씨가 아랫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위에 밭 임자는 배추씨를 굳이 찾으려면 아랫밭에 와서 돋보기를 놓고라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귀찮아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랫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랐지요. 그 밭 주인은 물론 잘 가꾸었지요. 암 포기 정도라면 정성껏 길렀겠지. 그래서 뒷날 추수할 때 그 한 포기 배추는 누구 것이겠습니까? 물론 아랫밭 임자, 기른 사람 것이지. 그럼 어르신네, 안녕히 계십시오. 박진사는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박진사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오냐, 알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영원히 비밀로 하마. 나도 내 아들들을 다시 타일러서 잘 기를 것이다. 너는 안심하고 김진사를 잘 모셔라. 내가 곧 찾아가서 문병을 한다고 하여라. 박진사의 말은 사뭇 떨렸습니다. 김진사 아들이 어찌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척하고 방을 나왔지요. 그 이튿날 병석에서 일어난 김진사와 그 사이 발길이 뜸하였던 박진사는 이번에 과거에 합격한 김진사 아들의 술잔을 받으면서 전처럼 유쾌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부인들은 영문을 모르지만 병이 회복되고 우정 또한 회복된 데 대해서 만족하였습니다. 그 후 박진사 아들들도 마음을 바로잡고 과거에 합격하여 양쪽 집 모두 평화가 돌아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5분장 이야기. 청주 삼봉장 마을에 분이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분이는 뒤뜰 장독대로 갔다가 깜짝 놀랐지요. 장 항아리 옆에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눈을 껌뻑껌뻑하며 분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추운디 배고프지? 분이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먹다 남은 노룽지를 한 숟가락 떼어왔어요. 이거라도 먹어라. 그날 이후로 두꺼비가 밥 때만 되면 매일 부엌으로 찾아왔답니다. 그때마다 분이는 두꺼비에게 밥 한 숟가락씩 덜어주었지요. 그리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장독대 옆에 굴도 파주었어요. 두꺼비는 그 굴에서 3년을 살았답니다. 몸집도 제법 커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분이에게 청천 병력 같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당산신을 모시는 당집에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 마을 뒷산에는 산재당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큰 재앙이 생기기 때문이래요. 오늘이 바로 분이가 산재당에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었습니다. 분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너하고 3년을 살면서 정들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내가 죽으면 누가 너에게 밥을 줄까? 얼마 후 사람들이 분이를 끌고 갔습니다. 산재당의 제물로 끌려온 분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남게 된 산재당에는 금방이라도 괴물이 나타날 것만 같았지요. 이렇게 분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산재당 천장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산재당 안은 금방 연기로 가득 차고 분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분이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옆에 커다란 지네와 두꺼비가 죽어있는 거예요. 두꺼비는 산재당 괴물인 지네와 싸우다 죽은 거였습니다. 사실 둘은 천적이라 지네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두꺼비밖에 없대요. 두꺼비는 분이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지네와 싸운 거였답니다. 두꺼봐, 네가 나를 살렸구나. 분이는 죽은 두꺼비를 껴안고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삼봉장 마을에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마을 이름에 분이의 이름을 따서 오분장이라고 불렀답니다. 훗날 사람들이 오분장 오분장 부르다가 오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어른보다 훌륭한 아이. 옛날 어떤 곳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5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이전인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 외삼촌 집에 가서 얹혀 살게 되었지요. 외삼촌은 누이 동생의 아들이라고 불쌍하다고 거두어 기르자고 하였지만 외숙모는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싫다고 하여도 외삼촌이 있는데 아이를 굶겨 죽일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어린 것이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방에 들어와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외숙모는 비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청소를 한다고 아이를 내몰았습니다. 이 방에 있으면 저 방으로 가라고 하고 저 방에 있으면 이 방으로 가라고 하여서
어린 것이 편하게 쉴 겨를이 없었지요. 그런 외숙모이니 잘 먹이기나 했겠습니까? 밥상에 같이 앉아서 먹는 것은 감히 바라지 못할 일이요. 무엇이든지 배부르게 먹기만 하여도 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배나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가 고파서 잘 자라지도 살이 찌지도 못했습니다. 외숙모는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모르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구박을 하면서도 외삼촌이 있으면 친절하게 태도를 바꾸었지요. 그러니까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아이가 괜히 먹지도 않고 잘 자라지 않는다고 아이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외삼촌에게 외숙모가 삼촌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지만 다른 때는 구박을 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이 곳이나마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9살이 되어서 조금 철이 나자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어머니 산소에 가서 자주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 불쌍한 저를 굽어 살펴주셔요. 아이는 한 겨울에도 옷을 변변히 입지 못한 채로 산에서 나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길가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서 울며 하소연하고 오는 것이 하루 일이었습니다. 어느 눈이 많이 오는 날 아이는 전처럼 어머니 산소에 가서 울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어요. 아가, 불쌍한 내 아가야. 이 어미도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한단다. 내가 마음에 걸려 죽어서도 눈물로 지낸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라도 제 걱정을 마시고 극락에 가셔요. 저는 그 전보다는 많이 컸으니까 어디 가서라도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부터 제 걱정은 마셔요. 저는 며칠 후에 외삼촌 집을 나가겠습니다. 어린 네가 나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아가, 내일 아침에 저 산 넘어 네가 나무를 하던 곳에 가면 대나무 순이 많이 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캐다가 서울에 가져가서 팔면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하여라. 엄마는 네가 잘 되도록 저승에서라도 돕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5살에 작별한 어머니를 보았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우다가 날이 밝자 어머니가 가르쳐준 산 너머에 가서 죽순을 캔 뒤에 서울로 떠났습니다. 외삼촌은 이 눈 오는 겨울에 어디를 가느냐고 말렸지만 외숙모는 저 아이는 고집불통이라오. 간다면 기어이 갈 테니까 애써 붙들 것 없어요. 당신이 말리면 겨우 하루나 있는 척 하다가 몰래 나갈 나이니까 저 가겠다는 대로 내버려 두셔요. 라고 말하면서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빈말이라도 말렸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외숙모는 알턴이 빠진 것으로 생각하여 간다는 말에 얼씨구나 잘 되었다는 식으로 나선 것입니다. 아이는 감추어 두었던 죽순을 짊어지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였지요. 밥을 얻어먹으며 곡간 같은 곳에서 자기도 하였습니다. 재수가 좋은 날에는 머슴들이 자는 사랑방에서 자고 잔칫집에서 잘 얻어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죽순을 팔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죽순이 나오니까 비싸게 사갔습니다. 아이는 이것을 잘 지니고
이번에는 서당 가까운 데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무명 한 필만 있으면 저고리도 해입고 두루마기도 해입을 터인데. 마침 서당 훈장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무명 한 필에 두루마기와 저고리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입겠다는 말인가? 궁금하여 밖으로 나와 누가 그러는가를 보았습니다. 밖에 나이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너는 누구냐? 저는 집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입니다. 오, 그러냐? 그런데 네가 금방 무명 한 필로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해입을 수 있다고 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 아, 선비님, 그것을 모르십니까? 두루마기 하나만 지어 입으면 되지요. 두루마기 하나만 입으면 사람들이 속옷은 을에 입은 줄 알지 누가 맨몸에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옷 한 벌로 두 벌 몫을 해야지요. 서당 훈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치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하, 내 말을 들으니 그렇구나.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 세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집 없이 돌아다닌다고 하니 얼마나 죽겠느냐. 오늘부터 우리 서당에 와서 심부름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고마워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여서 선비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하였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맙겠느냐. 네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깊어서 내가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서당 훈장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간 아이는 들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밖에 있는 쌀 세 많은 말을 가져다가 엎어놓은 뒤에 올라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을 딛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책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대견했습니다. 스승님, 감기 드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었나? 아까 방에 불을 뗐더니 연기가 방 안에 차기에 나가라고 들창문을 열었는데 내가 깜빡 잊었구나. 훈장은 볼수록 아이가 신통하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 방에 먹물 자국이 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아이는 닦아냈습니다. 흩어진 책은 가지런히 정돈하여 두었고요. 문의 구멍난 곳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호지를 발랐습니다. 다락에 쥐가 들락거리니까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서 쥐구멍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서당에 오기 전에 이처럼 청소를 하고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는 뒤에 앉아서 어깨 너머 공부를 하였지요. 책도 없이 남이 읽으면 속으로 따라하고 훈장이 해석을 하면 정성 들여 머리에 새겨두었습니다. 이것을 귀로 동량해서 배운다고 하여 귀동량이라고 하고 앞에서 배우지 못하고 남의 어깨 너머로 기웃거리며 책을 본다고 하여 어깨 너머 공부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총명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서당에 배우러 온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청소를 말끔히 하고 난 뒤에 혼자 낮에 공부한 것을 복습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잠을 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당 훈장이 나중에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 잠을 푹 자라고 하여도 아이는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아, 외숙모 집에 있을 때에는 나이가 이보다 어렸어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하였는데 방 안에서 일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훈장은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밝게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신통하였지요. 저 아이가 자라면 내 사위를 삼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서당 훈장은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였지요. 세월이 물같이 흘러서 아이는 청년이 되었고 드디어 서당 훈장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혼인한 것만도 경사인데 이번에는 과거에까지 급제하였지요. 이상한 일은 아이가 서당 훈장 집에 들어온 후로 이 집에는 아무 탈도 없었을 뿐더러 재산이 자꾸 늘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러니까 복덩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아이를 내보낸 외삼촌 집은 어찌 되었을까요?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삼촌네 아이들은 버릇이 없고 일하기를 싫어하여서 아이가 집을 나가자 자기들이 청소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나게 되니까 어머니를 원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그 아이를 내보내서 우리가 고생을 하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어머니가 책임을 지라는 두루 말했습니다. 조카 아이를 내보내면 가족끼리 오붓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속을 썩이자 외숙모는 그만 속이 상해서 늙어버렸지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남편도 집안에 정을 붙이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이제 남편마저 속을 썩였습니다. 집안에 싸움이 없는 날이 없었지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그 조카 아이가 복덩이였구나. 그 아이가 있을 때에는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나가자마자 집안이 기울어지는구나. 이렇게 외숙모는 중얼거리며 후회하였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외삼촌 집은 겨우 연명이나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옷은 누덕누덕 기워입고 농사 거둔 것의 반을 얻어먹기로 하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 살았지요. 어느 날 외삼촌 집이 있는 동네에 가마를 타고 찾아오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둬서 저렇게 출세를 시켰구나. 부럽기도 하다. 이러면서 외숙모는 논에서 피를 훑고 있었습니다. 피죽이라도 끓여 먹기 위해서 피를 거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리의 일행이 차차 외삼촌 집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제 이 골목의 마지막 집은 우리 집인데 왜 일행이 우리 집 있는 마지막 골목으로 들어서지? 누굴 잡으러 왔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즘에 속을 썩이고 있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관리의 행차가 바로 외삼촌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마에서 옷을 잘 입은 관리가 내렸지요. 집 앞 논에서 피를 거두던 외숙모는 걱정이 되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외숙모님, 안녕하십니까? 관리가 다가오더니 큰 절을 하였습니다. 외숙모님이라니 누구신지, 나는 대같이 잘된 조카가 없는데요. 외숙모님, 10년 전에 집을 나갔던 조카입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외숙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가 조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다만 이전에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가슴이 찔리고 사실 겁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언제 커서 출세를 하였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보내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자네인가? 몰라보겠네, 그려. 외숙모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접니다. 외삼촌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양반은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맨날 저 고개 넘어 주막에 있다네. 내가 사람을 시켜 기별하겠네. 집은 누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조카의 손을 끌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조카는 옛날 살던 집에 들어가 보니 감개가 무량하였습니다. 서른받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거든요. 집을 얼마나 가꾸지 않았던지 비가 샌 자국이 뚜렷하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담장은 퇴락하여 손을 본 흔적이 없었고요. 외숙모는 조카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네는 나를 많이 원망하였을 것이네. 미안하게 되었네. 자네가 떠난 후에 우리는 이처럼 망조가 들었네. 예, 제가 다 조사하여서 압니다. 저는 외삼촌 댁을 조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어려우신 걸 알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제가 모시고 가서 부모님처럼 모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2, 3일 안으로 짐을 챙겨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한 후에 조카는 떠났습니다. 외숙모는 눈물이 자꾸 나와서 영치불구하고 울었습니다. 아, 어른이란 것이 저 아이가 생각하는 것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겠구나.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을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며칠 후에 조카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외삼촌 가족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 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도 더욱 높은 벼슬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선녀가 된 아이. 아무도 살지 않는 쓸쓸한 들에 한 여자아이가 오독하니 서 있었어요.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 이것저것 물었지요. 너는 왜 여기에 왔느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들에서 살았어요.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나이는 몇 살이냐? 저는 나이도 몰라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학이 보살펴주어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너는 태어난 날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 오늘을 생일로 하고 이름도 오늘이라고 해라. 그때부터 여자아이는 오늘이라는 이름을 얻고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오늘이는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백씨 부인을 찾아갔지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 찾아왔어요. 제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네, 부모님은 멀고 먼 하늘나라 원천강에 계신다. 이 세상 사람은 아주 가기 힘든 곳이지. 그래도 부모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제발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정 가고 싶다면 저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거라. 그러면 강 기슭에 하얀 모래밭이 나올 거야. 모래밭 외딴 집에 글 읽는 도령이 있을 테니 그 도령에게 길을 물어보렴.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강 기슭에 하얀 모래밭이 나오고 정말 외딴 집에서 한 도령이 글을 읽고 있었지요.
오늘이는 도령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도령이 말했지요. 저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면 연못이 하나 나올 거야. 연못가에 나무가 한 그루 있을 테니 그 나무에게 물어보렴.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 했어요. 그때 도령이 오늘이를 불러 말했지요. 웬일인지 나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여기서 글만 읽고 있단다.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을 좀 알아봐줘.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했지요.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연못이 나오고 정말 연못가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나무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나무가 말했지요. 저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면 푸른 바다가 나올 거야. 바닷가에 커다란 뱀이 있을 테니 그 뱀한테 물어보렴.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 했어요. 그때 나무가 오늘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웬일인지 나는 맨 위까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단다.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을 좀 알아봐 주겠니?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푸른 바다가 나오고 정말 커다란 뱀이 있었지요. 오늘이는 뱀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뱀이 말했지요. 저 바다를 건너 끝도 없이 걸어가면 작은 오두막이 나올 거야. 오두막에 글 읽는 아가씨가 있을 테니 그 아가씨에게 물어보렴. 오늘이는 바다를 건네달라고 부탁했어요. 뱀은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 푸른 바다를 건넜지요.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 했어요. 그때 뱀이 오늘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다른 뱀들은 여의주가 하나만 있어도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웬일인지 나는 여의주가 세 개나 있는데도 여태 하늘로 못 올라갔어.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을 좀 알아봐줘.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했지요.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두막이 나오고 정말 한 아가씨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아가씨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가씨가 말했지요. 저 길을 따라 끝도 없이 걸어가면 샘이 하나 나올 거야. 샘 옆에서 한 선녀가 울고 있을 테니 그 선녀에게 물어보렴.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 했어요. 그때 아가씨가 오늘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웬일인지 나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여기서 글만 읽고 있단다.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을 좀 알아봐줘.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샘이 나오고 정말 한 선녀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선녀에게 물었어요. 선녀님 왜 울고 있나요? 난 잘못을 저질러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단다. 이 샘물을 다 퍼내야 돌아갈 수 있는데 물통에 구멍이 뚫려 한 방울도 퍼낼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듣고 오늘이는 풀을 베어다 물통에 난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 빈틈을 꼭꼭 메웠어요. 그리고 하늘의 정성스레 기도를 올린 다음 물통으로 샘물을 퍼냈지요. 그러자 단박에 샘물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선녀는 기뻐 어쩔 줄 몰랐지요.
오늘이는 선녀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선녀는 원천강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늘이 손을 꼭 잡고 날아갔답니다. 얼마쯤 가자 까마득히 높은 성에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궁궐이 나왔어요. 저기가 바로 원천강이란다. 선녀는 오늘이를 원천강에 데려다 주고 가버렸지요. 오늘이가 성문으로 다가가자 문지기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넌 누구냐? 저는 인간 세상에서 온 오늘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온 사람은 원천강에 들어갈 수 없다. 당장 돌아가거라. 부모님이 원천강에 계시다고 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멀고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이가 울며 간절히 부탁하자 문지기는 할 수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가 웬 아이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원천강을 다스리고 있던 오늘이 부모님은 오늘이를 들여보내라고 했답니다. 오늘이 부모님이 오늘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멀고먼 이곳까지 무슨 일로 왔느냐? 오늘이는 학이 보살펴주던 때부터 원천강에 오기까지의 일들을 다 말했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오늘이를 와라 끌어안았지요. 우리가 바로 내 부모다. 내가 태어났을 때 옥황 상제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원천강을 지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너를 거기 두고 왔단다. 대신 학을 내려보내 너를 보살피게 했지. 오늘이는 부모님과 함께 원천강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모두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온 사람이 하늘나라 원천강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이는 원천강을 떠나기 전에 도령과 나무와 뱀과 아가씨에게 부탁받은 일을 부모님께 물었어요. 부모님은 하나하나 답을 알려주었지요. 오늘이는 돌아오는 길에 아가씨를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아가씨는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 오두막에서 글만 읽는 거래요. 하지만 아가씨처럼 글만 읽는 도령을 만나 짝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게 된대요. 그런 도령이 어디 있을까? 제가 알고 있으니 저와 함께 가세요. 오늘이는 아가씨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오늘이는 커다란 뱀을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지요. 여의주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세 개나 가지고 있어 용이 되지 못한 거래요. 나머지 두 개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른대요. 뱀은 얼른 여의주 두 개를 오늘이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뱀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오늘이는 나무를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어요. 맨 위까지의 핀 꽃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필 거래요. 나무는 얼른 맨 위까지의 꽃을 오늘이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가지마다 고운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온 누리에 퍼졌지요. 오늘이는 도령을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 외딴 집에서 글만 읽는 거래요. 하지만 도련님처럼 글만 읽는 아가씨를 만나 짝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게 된대요. 그런 아가씨가 어디 있을까? 오늘이는 아가씨를 불러 도령과 짝을 맺어주었어요. 아가씨와 도령은 곧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이는 백시부인을 찾아가 고맙다며 여의주 하나를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손에는 꽃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지요. 지금도 오늘이는 하늘에서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살며시 내려와서 도와주고 간다고 합니다. 제 동화 베트남의 수박 이야기. 옛날 훙 왕 시대 베트남에는 비옥한 논밭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맛있는 과일이 많지 않았지요. 훙 왕에게는 안띠엠이라는 양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띠엠은 현명하고 똑똑했지요. 훙 왕은 안띠엠을 무척 아껴주었고 귀한 것을 많이 챙겨주었어요. 많은 신하들은 훙 왕이 주는 것을 받을 때마다 기뻐했지만 안띠엠은 훙 왕이 주는 선물이 부담스러워 좋아하지 않았지요. 훙 왕은 서운한 마음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땅을 떠나 너의 힘과 재능만으로 한번 살아보거라. 왕은 안티엠의 가족들을 아무도 살지 않는 섬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이 안티엠의 가족을 응아선이라는 작은 섬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닷새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냄비 한 개, 날이 무딘 검 한 자루를 남겨주고는 되돌아 가버렸답니다. 다행히 안티엠의 가족들은 머물만한 동굴 하나를 겨우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요. 안티엠은 검을 들고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섬에는 먹을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풀과 바닷새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티엠은 마침내 시고 떫은 과일과 채소를 찾아냈어요. 안티엠은 과일과 채소를 가꾸기 시작했고 아내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캤지요. 큰 아들은 새덫을 만들어봤지만 하루 종일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어요. 섬에서의 생활은 아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바닷가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따라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니 참 이상한 일이에요. 당신이 한번 가보세요. 안띠엠이 바닷가에 도착하자 까마귀들은 먹고 있던 과일을 남겨놓고 날아가 버렸어요. 안띠엠은 새들이 남겨놓은 과일을 먹어봤지요. 먹음직스러운 빨간 속이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안띠엠은 과일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심기 시작했어요. 안띠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딘 검과 숫돌 뿐이어서 과일을 재배하는 것은 무척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열매는 많이 열렸어요. 열매가 크게 자라자 안티엠은 가족들에게 한 조각씩 잘라주었습니다. 초록색과 흰색이 섞인 껍질에 빨간 속과 흑진주 같은 씨앗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과일을 먹으며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과 향기에 감탄했지요. 과일을 먹으니 목도 마르지 않고 기운이 나서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과일을 수확할 때마다 안띠엠은 과일 껍질에 섬의 지도를 그려서 바다에 띄워 보냈어요. 드디어 어느 날 배 한 척이 섬으로 다가오더니 이 귀한 과일을 누가 키웠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과일을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고 싶어 했어요. 과일을 팔 수 있게 되자 가족들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답니다. 왕은 안티엠을 무인도에 보낸 후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를 동정하는 마음이 들곤 했지요. 어느 날 왕은 신하가 가져다 준 처음 보는 과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안띠엠이 길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왕은 지난 일을 후회하며 안티엠의 가족들을 다시 데려오라고 했어요. 안티엠은 왕의 명령에 따라 마침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열매와 씨앗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 열매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수박이랍니다. 그 뒤로 베트남에서는 어디든지 수박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숫자 풀이.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참 똑똑했어요. 얼마나 똑똑했던지 세상에 못 푸는 문제가 없고 못 맞히는 수수께끼가 없었지요. 남들이 밤새 머리 싸매고 궁리해도 알까 말까 하는 걸 그냥 한번 갸우뚱하면 척 알아맞히고 했지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재주꾼이라고 입에 침이 말랐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이 아주 거드름이 상투 끝까지 올랐어요.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지. 내친김에 슬기 자랑이나 하러 세상에 나가보기로 했답니다. 온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들 모르는 것 척척 알아내면 구경도 구경이려니와 그 재미도 여간 쏠쏠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길로 괴나리 보침을 싸 짊어지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녔어요. 동네마다 골골마다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슬기 자랑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강원도 어느 산골짝 마을에 가게 되었어요. 먼 길 걸어 다리도 아프고 해서 길갓집 들마루에 앉아 잠깐 쉬었지요. 그런데 그 집 아낭이랑 아들이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 참 이상했어요. 말을 예사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하는 거였지요. 말이 온통 그냥 숫자였어요. 이를테면 어머니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도 일곱 하나에 여섯 하나 넷 가져오너라 이랬지요. 일곱 하나에 여섯 하나 넷이래요. 그게 뭘까요? 또 아들이 우물쭈물 찾고 있으니까 여섯 일곱에 여덟 셋 열 하나에 가봐 이러는 거예요. 여섯 일곱에 여덟 셋 열 하나라니. 그게 무엇일까요? 그런데 아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듣나 봐요. 얼른 부엌에 가더니 사발을 가져오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곱 하나에 여섯 하나 넷은 사발이고 여섯 일곱에 여덟 셋 열 하나는 부엌인가 보지요. 조금 있다가 또 어머니가 얘야 열넷 하나 여덟에 여덟 하나에 넷 열 가져오너라 하니까 아들이 항아리를 가져오더래요. 그 열넷 하나 여덟에 여덟 하나 열넷 열은 항아리인가 보고 또 어머니가 아홉 열에 하나세 붙은 열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아들이 헛간 앞에 있어요 하는데 헛간 앞에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지게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아홉 열에 하나세 붙은 열은 지게인 거지요. 또 어머니가 여덟 다섯 붙은 열에 여덟 둘 여덟에 하나하나 둘에 가서 일곱 다섯 몰고 오너라 하니까 아들이 외양간에 가서 소를 몰고 왔지요. 그러니까 뻔하지요. 여덟 다섯 붙은 열에 여덟 둘 여덟에 하나하나 둘은 외양간이고 일곱 다섯은 소라는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여덟 일곱 붙은 둘에 둘 하나 여덟을 달아라 하니까 아들이 소 모가지에 원앙을 달더래요. 그러면 뭐겠어요? 여덟 일곱 붙은 둘에 둘 하나 여덟은 원앙이란 얘기지요. 똑똑한 사람이 들어보니 도무지 그 이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들을수록 점점 더 안개 속이고 궁리할수록 점점 깜깜밤중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똥마려운 곰마냥 엉거주춤 앉아있는데 그걸 본 안악이 거기 있는 손님은 들어와서 여덟여섯에 하나 열이나 하시려우? 그러지 뭐예요? 여덟여섯에 하나 열을 하려는지 묻는데 당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말이지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일이 나도 예사로운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을 거라 여기고 세계 자랑하러 세상에 나왔는데 이 산골 구석에서 제대로 임자를 만났지 뭐예요? 이걸 못 풀면 체면이 안 설되고 풀자니 도무지 실마리를 못 잡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궁리해도 모르겠어서 이 사람이 집주인 안학에게 사실을 털어놨대요. 자기는 세계일 자랑하러 세상에 나왔는데 이제 이 수수께끼 같은 숫자 말을 듣고 보니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학이 가르쳐주기를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글자 닷소리 홀소리 차례를 숫자로 바꾸어 본 것뿐이지요. 닷소리는 기역이 하나, 니은이 둘, 디귿이 셋, 리을이 넷 이렇게 되고 홀소리는 아가 하나, 야가 둘, 어가 셋, 여가 넷 이렇지요. 또 쌍기역은 기역에 기역이 붙었으니 하나 붙은 하나. 리을 미음은 리을에 미음이 붙었으니 넷 붙은 다섯. 에는 어에 이가 붙었으니 셋 붙은 열. 원은 우에 어가 붙었으니 일곱 붙은 둘이고요. 하더래요. 듣고 보니 너무 쉬워서 이치랄 것도 없지 뭐예요. 어쨌든 그 이치대로 푸니까 여덟여섯에 하나 열은 요기가 돼요. 안하기 한 말이 거기 있는 손님은 들어와서 요기나 하시려오? 라는 뜻이란 것도 알았지요. 어쨌든 그 사람은 그 길로 슬기자랑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 거드름 다 버리고 얌전한 사람이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뱀으로 마누라를 길들인 남편. 옛날에 가축을 많이 기르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은 매일같이 남편을 쥐잡듯이 했지만 남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남편이 양떼를 몰고 오다가 들판에 불이 난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있지 않겠어요? 비록 뱀이지만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남편은 불을 꺼서 뱀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이 양떼를 우리에 넣고 있을 때 웬 젊은이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전에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뵙고자 하니 저와 같이 가시지요. 그 젊은이는 남편이 구해준 뱀이었어요. 남편은 젊은이를 따라 궁궐로 갔습니다. 뱀의 아버지는 그 궁궐의 주인이었지요. 제 자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그냥 지나칠 수 없기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을 마세요. 비록 뱀이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디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었겠슈. 보답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어유. 하지만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도리지요. 원하는 걸 말씀해 보세요. 전 그러면 한 가지 있긴 한디 지가 동물을 꽤 여러 키우는디 도대체 이놈들이 뭐라고 짓거려 쌌는지 도통 알아듣질 못해요. 물이 먹고 싶은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제발 그놈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좋겠구먼요.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을 나가시는 순간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단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이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야, 명심하고 말고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여느 때처럼 부인과 함께 양떼를 몰러 나갔지요. 그런데 자기를 태운 말이 부인을 태운 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팔자도 좋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여자를 태웠으니 가벼운데 나는 남자를 태워 무거워서 당최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부인을 보고 빙긋 웃었어요. 부인은 노발대발 화를 냈지요. 자기를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인은 남편에게 따졌어요. 도대체 왜 나를 보고 비웃은 거유? 내가 언제 비웃었다고 그러오? 아까 말 위에서 비웃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성화가 점점 심해지자 남편은 말을 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죽는데 그래도 좋단 말이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대요? 하여간 그래도 좋으니 어서 말해봐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사실대로 말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 개가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못하게 하려는 거지요. 남편이 개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렇더래요. 야, 이 못된 닭놈들아, 주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우째 모이만 주워먹고 있느냐? 그러자 수탉이 꼬끼오하며 말했어요. 죽게 내버려둬. 사내구실을 못하면 죽는 게 당연하지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봐라. 마누라가 열이라도 내가 화 한 번만 내면 다들 꼼짝도 못하는데 그래 기집판을 못 다스리니 그게 사내냐? 수탉의 말을 듣고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큰 소리로 부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정말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요? 그래 당신 속만 편하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이지? 나도 그런 부인 필요 없네. 부인은 생전 처음 듣는 남편의 호통에 깜짝 놀랐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답니다. 이렇게 남편은 성깔 사나운 부인을 길들여 한평생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돌 항아리. 어느 집 장독대 맞은편에 아름답기로 소문난 꽃밭이 있었어요. 그 꽃밭가에는 오래된 돌화기 하나 있었지요. 예전엔 보리쌀, 마늘 따위를 갈던 돌화기였는데 쓰임새가 잊혀진 지금은 그냥 돌 항아리로 불리고 있어요. 밑동에 금까지 가서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지요. 장독대에 있는 다른 항아리들이 햇볕 뜨는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질 때에도 돌 항아리만 언제나 나무 그늘 밑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주인은 이 돌 항아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잊을만 하면 찾아와 물을 부어두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들이 빼죽빼죽 흉을 보곤 했어요. 이봐 돌, 너도 항아리냐? 쉿, 울퉁불퉁한 돌덩이 주제에 항아리 행세는? 주인님은 어쩌자고 저 곰보딱지 돌덩이한테 물을 부어주는 걸까? 그래봤자 꺼덕꺼덕 졸다가 졸졸 흘려버리고 말 텐데 말이야. 저거 봐, 벌써 땅이 축축하게 젖기 시작했다고. 아, 지저분해. 사실 다른 항아리들은 멀쩡한 데다 제 할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된장 항아리는 구수한 된장을 잘 품고 있었고 간장 항아리는 짭조름한 간장을 잘 품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마다 행주로 닦아주어 반짝반짝 빛나는 몸은 예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돌 항아리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이 부어놓은 물을 제대로 담아두지 못했고 덕지덕지 이끼가 낀 몸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지요. 싱싱 바람이 불거나 주룩주룩 비가 오거나 펑펑 눈이 쏟아질 때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는 친구조차 없었어요. 싱싱 눈보라가 불어닥치는 어느 겨울이었어요. 돌 항아리가 담장에 날아앉은 참새를 보고 하소연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또 맞이하다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몸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어. 그러자 참새가 대답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니?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어. 오돌오돌 추위에 떨던 돌 항아리가 이번에는 감나무에 앉은 까치를 보고 하소연했어요. 차라리 나를 땅속에 묻어주었으면 이제는 정말 못 견디겠어. 까치가 대답했어요. 그러지 마. 뭐든 이까지 껐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참으면 이겨낼 수 있단다. 까치는 여기저기서 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덕분에 돌 항아리는 오랜만에 추위를 잊을 수 있었지요. 이윽고 쌩쌩 불던 겨울 바람이 그치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길가의 나무와 꽃들에게는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거든요. 아, 목말라.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셔봤으면. 모두들 시들어가는 잎들을 늘어뜨리며 타는 목마름을 하소연했어요. 그러나 꽃밭에 있는 나무와 꽃들은 싱싱하게 자라났어요. 나무들은 뾰족뾰족 귀여운 싹을 내놓았어요. 꽃들도 앞다투어 울긋불긋 꽃음을 틔우기 시작했고요. 주인이 가끔 돌아보고 가긴 했지만 특별한 보살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터벅터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으면 길어온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부어놓고만 갈 뿐이었으니까요. 돌 항아리는 주인이 와서 찰랑찰랑 부어놓은 물, 온몸에 가득 찬 물이 참 좋았어요. 흠, 주인님은 정말 이상해. 금이 간 돌덩이에게 물을 부어주다니. 놔둬.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또 졸졸 흘려버리고 말 텐데 뭐. 그러게, 꼭 오줌싸개 같아. 장독대 항아리들이 깔깔거리며 흉을 보았지만 돌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찰 때마다 부쩍 힘이 나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역시나 금이 간 돌 항아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이런 미련퉁이.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 금이 간 틈새로 물이 새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촉촉이 젖어가는 땅을 바라보며 돌 항아리는 자신이 몹시 미워졌어요. 나는 정말 바보 멍덩구리야. 주인님이 부어놓은 물을 또 죄 흘려버리고 말다니.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돌 항아리는 속 울음을 울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다시 돌 항아리에 물을 붓던 참이었어요. 장독대 항아리들을 싹싹 닦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여보, 그 돌 항아리 좀 그만 치워버려요.
금이 간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봤자 금세 새나가 버릴 텐데 괜한 수고는 왜 하고 그래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어요. 당신 아직도 모르고 있었소? 잘 봐요. 돌 항아리 틈새에서 새어나온 물이 어디로 가는지. 그야 저기 꽃밭 쪽으로... 응? 어머나! 여보! 바로 그것이라오. 우리 집 꽃들은 모두 이 돌 항아리 틈새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고 자란다오. 어때? 멋지지 않소? 정말 그러네요. 우리 집 꽃들이 싱싱한 것은 이 돌 항아리 덕분이었군요. 꽃밭을 둘러보던 돌 항아리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흰 구름 한 조각이 돌 항아리의 품 속에 조용히 깃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 항아리. 행복 아파트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사를 왔어요. 할아버지는 도예가라고 불렸어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흥얼거렸답니다. 나는 옹기장이 옹기종기 빚어내는 옹기도 좋지만 정말 정말로 믿고 싶은 건 사람들 마음이지.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어려워. 정말 어려워. 자기 마음은 자기가 빚는 것이니까. 할아버지의 취미는 조금 특별했어요. 이웃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었거든요.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은 왜 행복할까? 불행해 보이는 저 사람은 왜 불행할까? 저 사람 마음은 너무 울퉁불퉁하구나.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손을 움찔거리며 중얼거렸어요. 빙글빙글 물레를 돌려 마음도 매끈하게 빚어주고 싶어. 짐 정리를 끝낸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어떤 마음들인지 살펴보고서 중얼거렸지요. 여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구나. 그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야. 세상에는 많으면 나쁜 것도 있는 법이지. 할아버지는 노랑 종이를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어요. 노랑 종이는 귀여운 유치원생처럼 눈길을 확 끌었어요. 그렇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종이를 떼어내며 중얼거렸지요.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욕심 탓이야. 할아버지가 게시판에 붙인 내용은 행복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파란 종이를 붙였어요. 역시 사흘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연락해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종이를 떼어내며 생각했지요. 행복한 척하고 싶은 거야. 그것도 욕심이지. 할아버지가 파란 종이에 써놓은 이야기는 불행한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같은 자리에 하얀 종이를 붙였어요. 하얀 종이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안내문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하루 만에 마감해야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떠나왔던 도요지로 연락했어요. 제자가 전화를 받았죠. 선생님, 아파트 생활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할 틈이 어디 있겠는가. 빚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주말에 도자기 빚을 사람들과 갈 테니 반죽 좀 잘해두게. 할아버지가 하얀 종이에 써놓은 이야기는 행복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지요. 드디어 도자기 빚는 날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요. 부자가 되는 것이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고량토 반죽을 모든 별로 나눠주며 말했어요. 각자 바라는 행복이 담길 그릇이라 여기고 정성껏 빚어봅시다. 얼마나 크게 만들까요? 사람들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루고 싶은 행복의 크기만큼 빚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큼 반죽을 떼어갔어요. 어르신, 고량토 반죽이 모자라네요. 모둠마다 반죽이 모자랐어요. 수박만큼 큰 덩이로 떼어간 사람들 때문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행복은 함께 만들 수 있을 때 더 크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자기 반죽을 떼어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고령토 반죽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구경만 해도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여기세요.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물레를 돌려 도자기를 빚었어요. 커다랗게 만드는 사람은 땀을 더 많이 흘렸지요. 얼마 후 모두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받았어요. 작은 단지도 있었고 커다란 항아리도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쌀이 든 봉지를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가는 동안 깨지지 않게 하는 쌀이니 각자 도자기에 담으세요. 똑같은 양의 쌀이었으므로 가득 차기도 하고 반만 차기도 했어요. 쌀이 겨우 바닥에 깔리는 것도 있었지요. 쌀로 채워지지 않은 윗부분은 깨지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차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을 졸였어요. 커다란 항아리를 아는 사람은 걱정이 컸어요. 깨지면 안 되는데. 커다랗고 커다란 항아리를 아는 사람은 걱정이 더 컸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게 한 도자기는 바로 욕심이라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야 깨달았답니다. 욕심이 커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만큼 걱정과 고통도 크구나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귀를 아세요? 얼굴은 못난이고 입은 어른 주먹이 들어갈 만큼 큰 물고기랍니다. 입이 하도 커서 그 큰 입으로 모든 것을 삼킬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인간은 죽으면 아귀 지옥에 떨어진다고들 해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서 또 먹고 싶어지는 지옥 말이에요. 바다는 메워도 사랑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속담도 있어요. 욕심이 얼마나 크면 바다는 메워도 욕심은 못 메운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욕심은 아주 나쁜 것 같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욕심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욕심이 생기는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적당한 욕심은 갖고 싶은 물건을 갖기 위해 절약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도 갖게 합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는 욕심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욕심과 칼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둘 다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무서운 흉기가 되니까요.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는 욕심. 여러분 마음에 달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누가 올라갈래? 깊은 숲속 마을에 5명의 꼬마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땅봉이, 하늘봉이, 해봉이, 달봉이, 별봉이. 다섯 손가락처럼 언제나 사이좋게 붙어 다녀요. 오늘은 무슨 신나는 일이 생길까? 어깨 동무하고 콧노래를 부르면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숲속 세상은 다섯 꼬마들의 놀이터니까요. 대장은 마음이 넓어야 해. 땅봉이와 하늘봉이는 서로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마음을 재는 자가 없어서 둘 다 대장이래요. 쌍둥이처럼 말이에요. 달봉이와 별봉이는 착하고 말이 없는 짝꿍이지요. 마음씨 좋은 해봉이는 언제나 환하게 웃는 얼굴이고요. 하루 종일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신나게 놀아요. 바위 틈 옹달샘 물을 마시고 맛난 열매도 얼마든지 따먹어요. 다섯 꼬마 세상에는 걱정이 없지요. 새들도 나무들도 바람도 모두 모두 친구들이에요. 평화롭던 숲속 마을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뜨거운 햇볕만 내리쬐었지요. 메마른 땅에서는 흙먼지가 풀썩풀썩 일었어요. 물을 좀 줘. 가뭄에 목이 타는 나무들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숲속 동물들은 물을 찾아 멀리 떠나간 지 오래되었고요. 다섯 꼬마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런 가뭄은 100년 만에 처음이래. 이대로 두면 며칠 못 가서 숲속 나무들 모두 말라 죽을 거야. 다섯 꼬마들의 걱정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어요. 좋아, 내일까지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 한 가지씩 생각해오기. 다음 날 땅봉이가 가장 먼저 말했어요. 목마른 나무들을 아랫마을 호수까지 걸어가게 하는 거야. 땅봉이는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붙이며 앞장서 걷는 흉내를 냈어요. 더 좋은 생각이 났다. 달봉이가 손뼉을 딱 치며 말했어요. 시냇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거야. 낮은 곳에서 산 위로 흘러오는 맑은 시냇물. 이번에는 별봉이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달무리가 지면 다음날 비가 내린대. 아, 나도 할머니께 들은 적 있어. 어른들 말씀이 생각난 꼬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네가 달무리 지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아니, 난 꼬마 중에 딴 꼬마인걸. 별봉이가 귀여워서 다 함께 웃음이 났어요. 인디언 춤을 추자. 가뭄이 들면 인디언들은 모두 모여 춤을 춘대. 인디언 춤을 추면 비가 온다니 해봉이 말을 믿어도 되겠지? 어째서 그럴까? 네 명의 꼬마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물었어요. 인디언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춤을 춘대. 사흘이고 나흘이고 계속. 그건 너무 힘들겠다고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하늘봉이는 종이에 적어온 걸 줄줄 읽었어요. 작은 물방울들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된다. 구름이 점점 커져 무거워지면 빗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 와, 꼬마들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늘봉이는 파란 하늘을 향해 손나발을 하고 소리쳤지요. 구름아, 모여라. 산봉우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하지만 그날따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 다섯 꼬마들 머릿속에는 구름 생각만 가득 찼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죠.
비를 내리게 하려면 비구름과 만나야 한다는 말과 같잖아요. 하지만 구름이 있는 곳은 너무 멀고 너무 높아. 편지를 쓰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써야 구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늘봉이와 땅봉이가 커다란 천을 활짝 펼쳤어요. 하얀 천에 다섯 꼬마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구름은 우리 부탁을 들어줄 거야. 구름이 읽을 수 있게 높이 높이 올려야 해. 다섯 꼬마들이 동그랗게 둘러섰어요.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큰 나무 한 그루 있지? 아, 그 가시 많은 나무 고슴도치 나무 말이구나. 그래, 고슴도치 나무 맨 꼭대기에 매달자. 할 수 있을까? 모두 눈을 크게 떴어요. 와, 까마득히 높다. 산 꼭대기 키 큰 나무는 구름과 손이 닿았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 나는 빙글빙글 어지러운걸. 고슴도치 나무 아래 다섯 꼬마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쳤어요. 내일 다시 모여 운운하자. 오늘도 내일도 오르락내리락 언제쯤 매달 수 있을까요? 오늘의 동안 무서운 술지개미. 비탈진 산 아래에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초가집에는 7살 영진이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쩍쿵! 깜깜한 어둠 속으로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글쎄. 할머니, 무서워요. 영진이는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영진이는 마당에 고인 빗물을 작은 발로 자박자박 밟고 다녔어요. 영진아, 아침 먹자. 옷 버리니까 그만하고. 헤헤, 재미있어요. 영진이는 다시 한번 움푹 파인 곳에 빗물을 밟았어요. 철퍼덕. 아이쿠. 영진이는 재바람에 놀라서 그만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영진이의 하얀 옷에 시뻘건 흙탕물이 잔뜩 묻었어요. 에이, 고얀 놈. 할미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 옷 꼴 좀 봐라. 할머니는 역정을 내시며 영진이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렸어요. 아, 아파라. 영진이는 할머니가 때릴 때마다 소리를 질렀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우스운지 할머니는 영진이를 때리다 말고 한참을 웃었어요. 아침을 다 먹은 영진이는 날짜를 가만히 세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주막으로 달려갔어요. 주막에는 벌써 경수와 창민이가 와 있었어요. 영진이와 경수, 창민이는 살금살금 주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침에 술을 빚는 욕쟁이 주모 할머니의 손길은 아주 분주했어요. 주모 할머니는 검은 가마솥 뚜껑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하얀 김이 주모 할머니의 얼굴 위로 확 올라왔어요. 주모 할머니는 대나무 소쿠리에 하얀 밥을 퍼담았어요. 참, 밥도 고슬고슬하게 잘 되었다. 욕쟁이 주모 할머니는 주걱으로 고두밥을 저으며 말했어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발이 저렸어요. 코에 침 발라. 세 아이는 제 코에 침을 발라가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한낮이 되었어요. 욕쟁이 주모 할머니는 김이 나간 하얀 고두밥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어디 슬슬 누룩이랑 섞어볼까? 주모 할머니는 저고리 소매 끝을 접어 올렸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함지박에 누런 빛깔의 누룩을 담아가지고 나왔어요. 주모 할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누룩과 고두밥에 물을 부어가며 골고루 섞었어요. 새 아이는 이제 슬슬 술지개미가 생각났어요. 이 시간이면 주모 할머니는 일주일 전에 담근 발효된 술을 체에 받쳐 걸러냈어요. 그러면 술지개미는 남고 술이 받아 내려졌어요. 아, 술지개미 먹고 싶다. 나도. 아이들은 혀끝에서 술지개미 맛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주모 할머니는 술을 받고 있었어요. 주모 할머니 곁에 놓인 자배기에 술지개미가 소복이 쌓였어요. 영진이, 경수, 창민이는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야, 저기 술지개미 있어. 와, 진짜 많다. 먹고 싶다. 세 아이들은 마음이 몹시 급해졌어요. 그때였어요. 한참 술을 받던 할머니가 일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아이들은 숫자를 세었어요. 방으로 들어간 욕쟁이 주모 할머니는 아이들이 열을 셀 때까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세 아이들은 달려가서 자배기를 번쩍 들고 주막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야, 성공! 아이들은 작은 개울가에서 자배기를 내려놓았어요. 침 떨어진다, 조심해! 히히! 창민이, 경수, 영진이는 번갈아가며 자배기에서 술지개미를 꺼내 한 입 가득 물었어요. 시큼하고 달짝지근한 술지개미의 맛. 아이들은 정신없이 술지개미를 먹었어요. 맛있다. 영진이, 경수, 창민이는 어느새 자배기 바닥이 보이도록 술지개미를 먹었어요. 그런데 영진이는 이상했어요. 일어서면 자꾸만 땀도 함께 벌떡 일어서는 거였어요. 큰일 났다. 땀이 일어난다. 모두 엎드려. 영진이는 일어서다 말고 땅바닥에 덥석 엎드리며 소리쳤어요. 경수, 창민이도 영진이를 따라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어떻게 해? 땅이 일어서면 우린 다 죽어. 경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느덧 해는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며 서산으로 넘어갔지요. 경수 엄마, 창민이 엄마, 영진이 할머니는 아이들을 찾아 나섰어요. 글쎄, 아이들이 온종일 보이지 않아요. 경수 엄마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영진이는 아침 먹고 나가더니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오. 얘들아! 낮에 술지개미 담은 자배기도 없어졌다오. 주막집 욕쟁이 주모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진이 할머니는 주막집 할머니 말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애들이 혹시? 경수 엄마, 창민이 엄마, 영진이 할머니는 개울가로 달려갔어요. 세 아이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잠이 들어 있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고 딸꾹질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영진이가 잠꼬대도 했어요.
마땅히 일어서. 아니 뭐라고? 이 녀석? 모여있던 창민이 엄마, 경수 엄마, 영진이 할머니, 주막집 주모 할머니까지 영진이의 잠꼬대에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경수야, 영진아, 창민아, 일어나, 집에 가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아이들을 업고 가는 어른들은 별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술지개미는 무서워. 오늘의 동화, 똥벼락 맞은 도깨비. 도토리묵, 수수께끼, 씨름 모두 도깨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도깨비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과연 뭘까요? 갓을 쓴 양반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느릿느릿 걷다가 갑자기 푹. 아이고, 똥 밟았네. 지게진 나무끈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성큼성큼 걷다가 갑자기 미끈. 아이고, 똥 밟았네. 그 뒤로도 마님, 도령, 포졸까지 줄줄이 똥을 밟고 꿍얼꿍얼 화를 내며 지나갔어요. 풀숲에 숨어 지켜보던 도깨비가 뒹굴뒹굴 구르며 키득키득 웃었지요. 오, 저기 또 누가 온다. 패랭이 쓰고 보찜진 장사꾼이었어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오고 있었어요. 느릿느릿 걸어와 어김없이 똥을 밟았지요. 도깨비는 잔뜩 기대했어요. 똥 밟은 장사꾼은 어떻게 화를 낼까 하고 말이에요.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골탕 먹은 사람이 화를 내는 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사꾼은 다른 사람들과는 어째 좀 달랐어요. 인상을 찌푸리기는 했는데 화를 안 내었지요. 갑자기 길가에 넓적한 풀잎들을 뜯어내더니 똥을 감싸드는 거예요. 누가 밟기 전에 치워야겠군. 장사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풀이 수북하게 자란 곳으로 똥을 냅다 던졌어요. 우와! 벼랑간 똥벼락을 맞은 도깨비가 풀쩍 뛰어 올랐지요. 도깨비는 방방 뛰다가 뒹굴고 뒹굴다가 방방 뛰었어요. 도깨비를 본 장사꾼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똥을 뒤집어 쓴 도깨비 꼴이 우스운 거예요. 장사꾼은 깔깔 웃다가 눈물 쏟고 눈물 쏟다가 깔깔 웃었지요. 도깨비는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구리구리 구린내만 남겨놓고 사라졌어요. 장사꾼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똥벼락 맞은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도깨비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동화, 나무의 마음. 쌩, 바람이 장난스럽게 숲을 휙 돌더니 작은 씨앗을 하나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휴, 어지러워. 이렇게 멋진 숲에서 살게 되다니 너무 행복해. 씨앗은 촉촉하고 포근한 땅 속에서 잠이 들었지요. 씨앗은 얼마 후 싹을 틔웠어요. 숲속의 동물들이 새 식구를 응원해 주었어요. 새싹아, 건강하게 잘 자라렴. 이 세상에서 나만큼 귀여움을 받는 싹도 없을 거야.
새싹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자라 단단한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새싹은 어느새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어요. 몸통도 굵어져 믿음직하게 보였지요. 동물들도 서로 와서 더위를 식히고 또 향기로운 꽃내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매를 키웠답니다. 모두 나를 믿고 나를 좋아해. 난 너무 행복한 나무야. 어느 날 숲에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커다란 톱을 들고 와서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나무는 눈물을 흘리며 숲속 동물들과 작별을 했어요. 친구들아, 안녕. 사람들은 나무를 가지고 가서 쓱싹쓱싹 잘랐어요. 그리고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요. 내가 나무가 아니라 다른 모습일 수도 있구나. 나무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커다란 배가 된 나무는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넓은 바다와 갈매기들이 새로운 친구가 되었어요. 나무는 세상이 아주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곳저곳 여행하는 것도 참 재미있고 신기해. 배는 열심히 바다에서 여행을 다녔어요. 하지만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던 배는 파도와 싸우고 커다란 바위에 부딪히며 점점 지쳐갔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부서진 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서진 배는 새로운 배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이제 쉴 때가 되었나 봐. 아쉽지만 다시 나무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추운 겨울이 되자 나무는 벽난로 속에 던져지고 불 속에서 활활 타올랐지요. 나무는 벽난로 앞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따뜻할 수 있으니 난 참 행복해. 나무는 재로 변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열었고 거센 바람이 재를 데리고 날아갔어요. 바람은 재를 데리고 이곳 저곳을 날아다녔어요. 내가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날아다닐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 날아가던 재가 낯익은 곳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먼 옛날 씨앗으로 살았던 숲이었어요. 바람아, 나를 이곳에 내려줘. 이곳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바람은 숲 가까운 곳에 재를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땅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침 자랐어. 봄이 오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 작은 꽃씨가 말했어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나무는 마지막까지 행복한 마음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쁨이의 변화. 도마뱀 바쁨이는 언제나 바빴어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안해. 바쁨이는 온종일 폴짝거리며 요리조리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친구 침착이가 바쁨이에게 말했어요. 나랑 여기 누워서 잠깐 이야기할래? 햇볕이 따스해서 참 좋아. 쉬었다가 해.
그러자 바쁨이가 화를 버럭 냈어요. 난 너처럼 놀고 있을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침착이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놀고 있다고? 아니야. 난 잠시 쉬면서 기운을 차리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바쁨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난 바쁘니까 너나 푹 쉬렴. 사실 바쁨이는 걱정이 참 많았어요. 마을 아이들이 날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내일 먹이를 못 잡으면 큰일인데 하고 말이에요. 이거 큰일인걸. 아무리 돌아다녀도 먹이가 없네. 어쩌지? 바쁨아, 천천히 해. 먹이를 못 잡으면 내가 나눠줄게. 응? 하지만 바쁨이는 들은 척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쁨이는 커다란 화분 속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쁨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햇볕을 쬐고 있던 침착이도 까맣게 몰랐지요. 뛰어다니던 바쁨이가 보이지 않자 침착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찾았어요. 어? 바쁨이가 어디 갔지? 그때 바쁨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침착아, 나 좀 살려줘. 화분 속에 갇혔는데 너무 깊어서 나갈 수가 없어. 침착이는 화분 가장자리로 기어올랐어요. 바쁨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널 구해줄 친구를 데려올게. 침착이는 까만 새 미로를 찾아갔어요. 마침 미로는 근처에 있었어요. 미로야, 내 친구 바쁨이가 화분 속에 빠졌어. 네가 바쁨이를 좀 꺼내주겠니? 그래, 좋아. 침착이는 미로를 화분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미로는 화분 가장자리에 포르르 내려앉았어요. 바쁨아, 널 금방 꺼내줄게. 미로는 곧장 화분 속으로 내려갔어요. 자, 간다. 미로는 바쁨이를 붙잡고 훌쩍 날아올랐어요. 미로는 바쁨이를 땅 위에 사뿐히 내려주었어요. 나를 꺼내줘서 정말 고마워. 잊지 않을게. 바쁨이는 미로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바쁨이는 침착이에게도 말했어요.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어. 그리고 나, 그동안 난 걱정만 하느라 늘 바빴어. 편안히 쉬지도 즐겁게 웃지도 못했지 뭐야. 침착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네가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이제부터 우리 함께 재미있게 살자. 그 뒤로 바쁨이는 쓸데없는 걱정을 안 했어요. 빨리빨리 일한다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바쁨이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책을 읽거나 푹 쉬었어요. 또 침착이와 함께 따뜻한 햇볕을 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오늘의 동안 장사꾼이 되는 방법. 빵 가게 키다리 청년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아침 일찍 빵 가게에 나와서 청소를 하지요. 우리 가게 빵은 맛있는 빵이랍니다. 울퉁불퉁 못난이 빵, 따끈따끈 팥빵, 보들보들 크림빵, 쫀득쫀득 찹쌀떡. 키다리 청년은 노래까지 부르면서 걸레질을 했어요.
그때 주인 아저씨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제 팔다 남은 빵을 다시 진열하거라. 청년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리 가게는 매일 아침에 구운 빵만 팔잖아요.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빵이 남아서 그래. 주인은 청년에게 어제 팔다 남은 빵을 주었어요. 그럼 손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날마다 새로 구운 빵만을 팝니다 라고 가게 앞에 써 있는데. 청년은 빵을 다시 주인 아저씨에게 돌려주었어요.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가끔 그럴 수도 있어. 내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낼 거야. 주인 아저씨가 벌컥 화를 냈어요. 키다리 청년은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눈을 감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이지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르렴. 키다리 청년의 마음이 말했어요. 내 자신에게 떳떳해라. 저는 손님들을 속일 수 없어요. 날짜가 지난 빵을 팔 수는 없다고요. 청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뭐야? 주인인 내 말을 듣지 않겠다고? 너 같은 녀석은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성질 급한 주인 아저씨가 키다리 청년을 쫓아냈어요. 쫓겨난 키다리 청년은 시장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어요. 이익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을 일꾼으로 뽑는데. 사람들이 마을에서 가장 큰 과일 가게 앞에서 수근거렸어요. 키다리 청년과 보조개가 움푹 파인 보조개 청년이 한 달 동안 과일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 중에서 장사를 더 잘하는 사람 한 명만 뽑겠다. 주인이 두 청년에게 말했어요.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있어요. 아삭아삭 시원한 배도 있어요. 탱글탱글 빨간 토마토도 드셔보세요. 키다리 청년은 즐겁게 열심히 일했어요. 어? 이 사과는 흠이 나 있네. 이 토마토는 물렀잖아. 키다리 청년은 품질이 나쁜 과일을 골라냈어요. 이봐, 과일을 그렇게 골라내면 이익이 남지 않아. 보조개 청년이 말했어요. 손님들을 속일 수는 없잖아. 키다리 청년이 대답했어요. 참 답답하군. 장사를 잘하려면 이익을 많이 남겨야지. 나는 내 마음이 하라는 대로 따를 뿐이라네. 사과 열두 상자가 창고에 있으니 가져가서 팔거라. 주인의 말을 들은 키다리 청년이 창고에 갔어요. 하나, 둘, 셋, 열셋? 어? 열세 상자네? 내가 잘못 세웠나? 하지만 또 세어봐도 분명 열세 상자였어요. 키다리 청년은 한 상자를 창고에 놔두고 열두 상자만 가져왔어요. 주인 어른이 숫자를 잘못 셌나 봐. 창고에 사과 열세 상자가 있더라고. 사과 한 상자를 더 가져가 팔면 이익이 더 많이 남을 텐데. 보조개 청년이 키다리 청년에게 말했어요. 나는 마음으로 센 숫자만큼만 가져온 걸세. 주인 어른도 모를 텐데 정말 답답하군. 한 달 동안의 이익금을 확인해 보니 보조개 청년이 훨씬 많았어요. 이제 우리 과일 가게에서 일할 사람을 뽑겠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사과가 놓여 있을 것이다. 썩은 사과가 놓여 있으면 떨어진 것이고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놓여 있으면 뽑힌 것이다. 주인의 말에 키다리 청년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나는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했는데. 두 청년은 한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키다리 청년은 눈을 뜨자마자 옆자리에 둔 보조개 청년의 머리맡을 보았어요. 탐스럽게 잘 익은 사과가 놓여 있었지요. 그럼 내 머리맡에는 썩은 사과가 있겠구나. 키다리 청년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머리맡에 있는 사과를 보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키다리 청년의 머리맡에도 싱싱한 사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해하는 키다리 청년에게 보조개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는 이 가게 주인의 아들이야. 자네 덕분에 좋은 장사꾼이 되는 방법을 배웠다네. 숫자는 눈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보조개 청년은 함께 일해보자며 키다리 청년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허풍이 터졌어. 간이 콩알만에는 소심한 여우의 이름이에요. 남 앞에서 말도 한마디 꺼내지 못하지요. 누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한 채 얼굴만 빨개지는 부끄럼쟁이에요. 나는 왜 남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걸까? 간이 콩알만에는 안타까워하며 머리를 쥐어박곤 했지요. 하루는 강이 콩알만에가 낭떠러지 밑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이쿠! 간이 콩알만에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한참을 주물렀어요. 그 사이 친구들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여기 앉아서 뭐하니? 간이 콩알만에는 바보처럼 아무런 대꾸도 못했어요. 돌에 걸려서 넘어졌구나. 아프겠다. 멧돼지가 눈치를 채고 말했어요. 간이 콩알만에는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얼버무리고 말았지요. 아니,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고?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간이 콩알만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너무 멀쩡했기 때문이지요. 간이 콩알만에는 거짓말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변명을 지어냈어요. 내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구름이 나를 척 받아서 안전하게 내려주던 걸. 와, 대단하다. 정말 운이 좋았네. 그런데 네가 말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간이 콩알만에는 친구들이 의심 없이 자기 말을 믿어주자 왠지 자신감이 생겼어요. 헤헤. 그냥 둘러댄 것뿐인데. 그날 이후 간이 콩알만에는 부끄럼을 타지 않고 말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허풍이었어요. 며칠 전에 풀밭에서 송아지만한 알을 발견했어. 그런데 갑자기 알이 쭉 갈라지더니 천 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뛰쳐나오는 거야. 친구들은 간이 콩알만에가 하는 말들이 모두 허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 앞에서 말도 못하던 간이 콩알만에의 성격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모르는 척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모르는 간이 콩알만에는 날마다 허풍 떠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선녀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단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은 모를걸.
친구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간이 콩알만의 허풍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허풍은 떨면 떨수록 자꾸만 커지는 법이니까요. 며칠 후 간이 콩알만에는 여느 때처럼 허풍을 떨었어요. 골짜기에 말하는 나무가 있는데 굉장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말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거든. 친구들은 간이 콩알만의 허풍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어요. 믿음을 주지 않고 엉터리로 꾸며대는 말은 자신을 바보로 만들지.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 좋아. 간이 콩알만에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나무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일찌감치 말하는 나무의 구멍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곰이 말하는 나무에게 아픈 곳을 말했어요. 밥을 먹으면 꺽꺽 트림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나무 구멍 속에 숨어 있던 간이 콩알만애가 코를 막고 대답했죠. 전염북은 산삼 한 뿌리를 개서 먹으면 바로 낫느니라.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어요. 천연묵은 산삼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어서 호랑이가 몸을 박박 긁으며 하소연했어요. 저는 몸이 가려워서 못 살겠어요. 간이 콩알만애가 웃음을 꾹 참으며 대답했어요. 용의 비늘을 구해 가루로 만들어서 몸에 문지르거라. 눈 깜짝할 사이에 가려움이 사라진다는 간이 콩알만의 말에 친구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무도 용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보다 못한 멧돼지가 간이 콩알만애를 혼내주려고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고 다녀요. 이 병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나요? 간이 콩알만에는 치료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내 뱃속에는 지금 허풍이 가득 차 있느니라 당장 엉덩이에 대나무 침을 놓아라. 그럼 헛바람이 빠져 허풍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자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 구멍 속에 숨어있던 간이 콩알만애를 끌어냈어요. 왜 이래? 흥, 입으로 재주를 부리는 자는 입으로 망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마. 네 허풍은 우리가 고쳐줄게. 너구리가 얼른 대나무를 구해왔어요. 대나무로 침을 놓으면 낫는다고 했지? 딱 한 방만 놓아줄 테니 엉덩이를 이리 대라. 간이 콩알만에는 기절할 듯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줄걸음을 쳤답니다. 오늘의 동화 되찾은 장갑. 테디는 튼튼한 남자아이입니다. 겨울 추위 따위는 겁나지 않아요. 엄마가 짜주신 따뜻한 장갑이 있으니까요. 야, 테디, 빨리 와. 저기 언덕 너머에서 친구가 부르고 있네요. 지금 간다. 테디는 힘차게 달려갑니다. 썰매 타기는 참 재미있어요. 언덕 위에서 쌩쌩 굴러도 문제없지요. 눈 위라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순간 한쪽 장갑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테디는 이것도 모릅니다. 모두가 돌아간 언덕 위에서 다람쥐가 테디의 장갑을 발견하였어요. 저게 무엇일까? 내 이불로 꼭 맞겠는데? 다람쥐는 장갑을 주우려고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잠깐만!
토끼가 재빨리 달려왔어요. 그 장갑은 내가 가질 거야. 내 모자로 꼭 맞잖아. 에이, 그것은 내 장갑이야. 아니야, 내 거야. 토끼와 다람쥐가 싸우고 있자 여우가 점잖게 말합니다. 그만둬. 그 장갑은 내 거야. 내 마스크로 적당하지 않니? 그렇지 않아. 내가 먼저 발견했어. 아니야, 내가 먼저야. 마침 늑대가 그곳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뭐야, 좋은 장갑이 있네. 내 귀를 따뜻하게 해줄 귀걸이로 딱 어울리겠는데. 그것은 내가 갖겠다. 안 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무슨 말씀, 내 거야. 시끄러워, 내가 가질 거다. 넷은 장갑을 서로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러자 어슬렁 어슬렁 곰까지 나타났습니다. 시끄러워. 잠도 편안히 잘 수가 없잖아. 참 좋은 장갑이네. 마침 그런 것이 갖고 싶었는데. 그건 내가 가져간다. 아무리 곰이지만 그것은 안 돼. 모두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테디네 강아지 브라비가 달려왔어요. 모두 장갑에 홀려서 꼴불견이군. 그러지들 말고 저기 보이는 언덕까지 달리기를 해서 이긴 쪽이 장갑을 갖기로 하는 것이 어때? 테디네 강아지 브라비가 말했지요. 그게 좋겠군. 모두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브라비는 모두를 나란히 세우고서 자, 제자리에 준비, 땅! 브라비가 신호를 보내자 언덕을 향해서 모두들 달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브라비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사이에 장갑을 물고 손살같이 마을로 달려갔답니다. 테디야, 브라비가 장갑을 찾아왔구나. 엄마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테디도 방긋 웃으며 브라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브라비야, 너는 참 영리하구나. 브라비가 어떻게 해서 장갑을 찾아왔는지 알게 되면 테디는 더욱 깜짝 놀라겠지요. 오늘의 동안 거인을 위한 케이크. 오늘은 일요일 곰돌이 폼펠은 자랑거리인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일요일이 되면 꿀꿀이 안통과 꼬꼬닥 아마리아가 놀라오기 때문이지요. 그때 갑자기 쾅 하며 문이 열리고 꼬꼬닥 아마리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폼펠, 폼펠, 큰일 났어. 산에서 내려온 거인 마야가 꿀꿀이 안톤을 잡아갔어. 먹어버릴지도 몰라. 그게 정말이야? 곰돌이 폼펠과 아마리아는 허둥지둥 거인을 뒤쫓아갔습니다. 이봐, 마야, 잠깐만 기다려. 꿀꿀이 안톤은 우리 친구야. 잡아먹이면 안 돼. 나는 지금 몹시 배가 고파. 거인 마야가 말하였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안톤 대신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려. 케이크? 그럼 한 시간만 기다려주지. 하지만 커다란 케이크가 아니면 소용없어. 그래, 알았어. 이봐, 폼페, 만들 수 있겠어? 아마리아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려면 달걀이 많이 필요해. 아마리아, 달걀을 구해주겠니? 그래. 아마리아는 겨우겨우 달걀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달걀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돌아오는 꼬꼬닭들에게 꿀꿀이 안톤의 이야기를 한 후 달걀을 낳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자, 그만. 이만하면 충분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곰돌이 폼페이와 꼬꼬닭 아마리아는 기뻐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폼페이는 꽃밭으로 갔습니다. 꿀벌아, 부탁이 있어. 꿀꿀이 안톤을 구하기 위해 꿀이 9통 필요하단다. 부탁해. 아마리아는 다람쥐 마을로 갔습니다. 다람쥐야, 부탁이 있어. 꿀꿀이 안톤을 구하려면 나무 열매 3,000개가 필요하단다. 부탁해. 큰 그릇이 없으니까 욕조에다 케이크를 만들자. 폼펠은 달걀을 깨넣고 아마리아는 꿀을 넣고 다람쥐는 나무 열매를 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굽지? 아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산으로 올라가자. 화산에 불로 구우면 금방 될 거야. 곰돌이 폼펠과 꼬꼬닭 아마리아는 욕조를 화산 꼭대기로 옮겨 나릅니다. 영차, 영차. 지친 폼펠은 잠시 낮잠. 드르렁 쿨. 아마리아는 다 되기를 기다립니다. 어느새 좋은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케이크를 가지고 마야가 있는 곳에 다다르자 정확하게 1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야와 안톤은 아주 친해졌나 봅니다. 거인 마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케이크를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정말 맛있다. 나한테도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거인 마야는 꿀꿀이 안톤을 풀어주었습니다. 거인 마야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폼펠이 외쳤습니다. 어? 우리 케이크!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보니 케이크는 새까맣게 타서 수처럼 되었어요. 이럴 수가. 하지만 안톤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그것으로 된 거야. 다음 일요일 폼펠과 친구들은 거인 마야에게 케이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케이크는 언제나 맛있어요. 냠냠냠냠. 친구들은 거인과 함께 맛있게 케이크를 먹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진정한 행복. 마리자 아주머니는 소시지를 아주 맛있게 만듭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소시지가 최고예요. 더 먹고 싶어요, 엄마. 아이들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소시지를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성에서 마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임금님은 코를 벌름벌름. 맛있는 냄새다. 무슨 냄새인지 빨리 알아보고 오너라. 임금님은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신하들은 곧 마리자 아주머니가 만든 소시지에서 풍기는 냄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금님은 빨리 먹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서 잔뜩 사가지고 오너라. 임금님은 신하에게 돈을 듬뿍 주면서 사오게 하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 냄새야. 하하하하. 임금님은 마리자 아주머니의 소시지를 꿀꺽 삼켰습니다. 맛있는데 이런 소시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임금님은 산더미 같은 소시지를 단숨에 먹어버렸습니다. 벌써 다 먹었나? 더 먹고 싶은데. 마리자 아주머니는 임금님의 주문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소시지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소시지를 만듭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임금님에게 꼬지람을 듣습니다. 엄마는 힘이 넘쳐있지만 우리들은 엄마와 놀지 못하니까 재미없어. 아이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더욱더 소시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계속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 혼자 만들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가족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맛있는 소시지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는 매우 바쁘고 힘들었지만 돈이 잔뜩 생겼습니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번쩍번쩍한 아이들의 옷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는 기뻐서 싱글벙글합니다. 얘들아, 모두 모여라. 엄마가 새 옷을 사왔단다. 우와, 멋지다. 고맙습니다, 엄마.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뻐한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불편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어. 아, 깨끗한 옷이 더러워졌네. 어떡하지? 못에 걸려 치마가 찢어져 버렸어. 이런 치마로는 웅덩이를 건널 수 없잖아. 좋은 옷 따위는 필요 없어. 마음껏 놀 수도 없잖아. 또 더럽히거나 찢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말이야. 난 예쁜 옷보다 엄마와 노는 것이 더 좋아. 아, 저 새들은 좋겠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고 있을까? 마리자 아주머니는 힘없이 언덕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옷만 사주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 나는 좋은 옷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입고 있었어. 마리자 아주머니는 맛있는 소시지와 함께 임금님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임금님은 아이들 일을 걱정하는 마리자 아주머니의 편지를 읽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을 외롭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 앞으로는 가끔씩만 맛있는 소시지를 성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너그러운 임금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도 아이들도 다시 전처럼 행복해졌답니다.